며칠 전에 올라온 한 연구가 고생물 팬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연구의 주제가 무려 나노티란누스의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나노티란누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무슨 공룡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녀석은 백악기 말기 북미에 살았던 5m 크기의 수강류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높은 기동성을 가진 포식자로 무려 티라노사우루스와 공존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공룡처럼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녀석의 부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7년 남부 몬태나에서 육식 공룡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공룡이 어떤 종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해당 두개골은 40년 가까이 클리블랜드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됐죠. 이후 1989년 로버트 바커와커리는 이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을 작은 폭군이라는 뜻의 나노티란누스 랑켄시스라 명명했죠. 나노티란누스의 발견은 고생물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에는 백악기 말 북미 포식자가 오직 티렉스뿐이라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완벽히 뒤집는 큰 발견이었기 때문이죠. 생태계의 빈틈을 채운 새로운 중형 포식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노티란누스는 티렉스와 함께 백악기 말기 북미를 주름잡던 포식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놀라운 보존률의 화석 제인이 발견되며 녀석에 대한 첫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새 화석의 등장은 희망찬 소식인데 나노티란누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우리의 제인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와 너무도 닮았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두 속의 두개골이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이에 일부 학자들은 나노티란누스가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두개골과 치아 구조 등 많은 부분에서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죠. 제인으로 시작된 이 논란은 4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2005년 이에 대해 큰 토론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제인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학계에서 제인을 나노티란누스가 아닌 티라노사우루스로 분류한 이유를 살펴볼까요? 첫째, 코뼈와 상악골 치아 배열의 비가 티라노사우루스와 동일하다. 코뼈의 폭이 1이면 상악골 치열의 폭은 3.3 정도로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았죠. 둘째, 안구 안쪽 뼈의 변형 상태, 이마의 변형, 코뼈의 두꺼워짐, 이빨의 두께 등이 같다. 비골의 끝이 모여 하나가 된 형태를 띠는 점, 두꺼운 두께마저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 피터 라스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나노티란누스가 유효하다 주장했죠.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다시금 토론이 이루어졌고 몇몇 학자들은 라슨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라슨이 어떤 주장을 했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박했는지 함께 보시죠. 첫째, 티라노사우루스와 나노티란누스는 치아 개수가 다르다. 라슨에 따르면 나노티란누스는 상악골에 15개, 하악골에 16개의 치아가 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12, 14개가 있었기 때문에 둘은 다른 속이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오르고사우루스, 알베르토사우루스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은 개체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치아 개수를 보인다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개체일수록 더 많은 치아가 관찰되는 편이므로 치아의 수는 두 속을 분리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덧붙였죠. 그러나 라슨 역시 다시금 이를 반박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매우 가까운 타르보사우루스의 경우 어린 개체나 성체나 하악골 치아의 개수가 같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둘째, 티라노사우루스와 나노티란누스는 신체에서 팔이 차지하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 라슨의 두 번째 주장이자 현재 가장 강력한 차이 중 하나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12m에 달했던 티렉스의 팔보다 겨우 6m 남짓했던 나노티란누스의 팔이 더 길다는 점을 예로 들었죠. 라슨은 자라면서 팔이 줄어들 일은 없다며 두 속은 분리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 역시 이에 대해 다른 화석들을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아직 성체 티렉스의 완벽한 팔 화석을 찾지 못했으므로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팔의 길이나 발톱의 크기 등은 개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속까지 분류할 정도의 큰 차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제인의 두개골 뒤쪽에 있는 방형혓골의 난 구멍은 티렉스에겐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라슨에 따르면 완모식 표본 그리고 제인의 두개골에는 방형혓골의 구멍이 관찰된다 합니다. 이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녀석들만의 고유한 특징이었죠. 라슨은 이를 근거로 두 속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방형혓골의 구멍 정도는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2020년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됩니다.
잭 호너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한 해당 연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연구진들은 나노티라누스 표본인 제인과 PT의 다리에서 얇은 샘플을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세구조 촬영을 통해 둘이 현생 포유류만큼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추가로 나무의 나이테를 살피는 것처럼 그들은 제인과 PT의 나이가 각각 13살, 15살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연구진들은 두 동물이 워낙 어리다 보니 특정 종의 성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장은 섭취한 영양분에 비례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죠. 특정 연도에 영양소가 적게 공급되면 그 해는 성장이 더뎠으며 영양소가 많은 해에는 급성장했습니다. 즉, 제인과 PT는 성장 중이었던 아직 어린 새끼 티라노사우루스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발표되고 나노티라누스는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로 결론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스 대학 밀러 진화센터의 니콜라스 롱리치 박사와 시카고 대학의 에반 사이타 박사에 따르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로 분류됐던 제인과 PT는 다시 별개의 속 나노티라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 합니다. 롱리치 박사는 녀석들의 화석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 티렉스의 화석을 분석했는데요. 제인과 PT의 화석을 새끼 티렉스의 화석과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비교해 본 결과 녀석들은 좁은 턱에 긴 다리, 커다란 팔을 가지고 있던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류였으며 거의 성장이 끝난 개체였다 합니다. 사이타 박사 역시 제인과 PT는 엄연히 나노티라누스의 성체였으며 이는 뼈에 남은 성장선을 분석함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성장이 느려지면서 고리가 뼈 바깥쪽으로 갈수록 밀집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티렉스 새끼였다면 엄청난 급성장을 보였을 것이므로 바깥쪽의 간격이 넓어야 했지만 그 반대이므로 거의 완전하게 자란 다른 동물의 성체였다는 설명입니다. 화석의 성장을 모델링한 결과 나노티라누스 성체는 대퇴골 추정법으로 900에서 1500kg에 달했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저자들은 제인과 PT가 새끼 티렉스였다면 그 나이 때 최소 수백 킬로그램의 연 성장률을 보였을 텐데 녀석들이 겨우 100kg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이라 설명합니다. 우드워드 교수의 연구에서 먹이양에 따른 성장률 변화로 해석된 것과는 매우 다른 내용입니다. 롱리치 박사에 따르면 제인과 PT가 어린 티렉스가 아니라 나노티라누스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또 있다 합니다. 첫째, 백악기 말기의 엄청난 공룡 다양성은 북미의 최소 두 종 이상의 중대형 포식자가 살았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북미 라라미디아 대륙은 엄청나게 많은 공룡 다양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중대형 수강류는 티렉스 한 종밖에 발견되지 않았죠. 롱리치 박사는 높은 동물 다양성을 보이는 생태계에서 한 종의 포식자만 사는 경우는 없다며 나노티라누스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티라노사우루스와 나노티라누스의 중간 과정이 없다. 나노티라누스가 티렉스의 새끼였다면 녀석과 티라노사우루스가 보이는 수십 가지 차이의 중간값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표본은 티라노사우루스나 나노티라누스의 특징만을 따름으로 둘은 분리되어야 한다 덧붙였죠. 셋째, 나노티라누스 표본의 골격 융합과 뼈의 질감은 성장이 끝나가는 동물의 그것과 일치한다. 넷째, 재구성된 나노티라누스의 성장 곡선은 1.5톤 미만의 작은 크기를 보여준다. 다섯째, 나노티라누스의 앞다리는 그 어떤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크고 길다. 우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완벽한 티렉스의 팔 화석을 보시죠. 해당 화석의 주인은 사망 당시 아성체였으며 나노티라누스와 크기 면에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팔 크기는 완전히 달랐죠. 나노티라누스의 팔은 비슷한 크기의 아성체 티렉스는 물론 성체 티렉스의 것보다도 컸습니다. 흥미롭게도 롱리치 박사에 따르면 티렉스의 손뼈 모양은 성장 과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노티라누스의 것은 혼자 독보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며 성장 과정에서 팔의 길이가 줄어드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둘이 다른 속이라는 것이 롱리치 박사의 주장입니다. 박사는 또한 발톱의 크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번에 볼 사진은 거대한 티렉스 수아 빅토리아의 발톱과 나노티라누스의 발톱 비교 사진입니다. 수아 빅토리아는 나노티라누스보다 10배나 컸지만 앞발톱의 크기는 오히려 작았죠. 여섯째, 나노티라누스의 두개골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과 많은 점에서 해부학적인 차이를 보인다. 여기 새끼 티라노사우루스의 하악골이 있습니다. 그 길이는 35cm에 불과하지만 무려 12개의 치조가 보존된 놀라운 표본이죠. 이를 나노티라누스의 것과 비교해봅시다. 박사에 따르면 우선 하악골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므로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둘의 형태학적인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는데요.
티렉스의 치조는 타원형이고 견고한 반면 나노티란누스의 것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라 합니다. 둘의 하악골을 위에서 그리고 앞에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드러나는데요. 새끼 티렉스의 턱이 나노티란누스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함을 알 수 있다 합니다. 롱리치 박사는 가장 중요한 차이로 꼽히는 긴 팔 그리고 두개골의 차이는 나노티란누스가 티라노사우루스와는 다르게 진화한 작고 민첩한 동물이었다는 증거라 말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노티란누스가 어린 티렉스라 확신했지만 화석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덧붙였죠. 사이타 박사는 불완전한 골격에 기초하여 동물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이 녀석을 어린 티렉스라 착각할 만하다 말했습니다. 물론 본 연구는 공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구진들의 주장이 새로울 것 없는 내용뿐이고 지나치게 종을 나누려 든다는 이유였죠. 과연 나노티란누스는 연구진의 말대로 어린 티렉스가 아니라 별개의 속일까요? 역시 이런 논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자란 나노티란누스의 표본이 나와 두 속이 분리되거나 성장 과정에서 나노와 티라노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청소년기 표본이 나와주는 일일 겁니다.